아니 색깔도 안 치면 그니까요. 팀장님 콜라 드세요. 배송 갔다 오신 거 아니었어요? 이 뭐 음료수 뭐예요? 아 여기 네. 음료수 많이 주세요. 저희들이랑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네. 마실 걸 많이 챙겨주세요. 와 되게 정이 넘치는 곳이네요 여기. 전기차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타보니까 너무 좋은데 네. 이거 관리하는 팁이 따로 있어요? 아님 차이 없나요? 일반 경유차랑 가스차랑? 아, 네, 딱히 차이는 네. 없는데 네. 조금 더 새 차라 네. 새 차를 좀 더 자주 합니다. 새 차를 자주 한다. 팀장 이거 연문이네요. 네. 연문. 반대쪽도 열려요? 반대쪽도? 네. 열리죠 당연히. 아 반대쪽 양쪽이에요? 네. 오, 부자시네요. 오. 아유 전기차 새 차의 정문형. 오. 3PL 팀장님이시면 이제 앞으로 차의 기스는 아주 많이 날 예정 아닐까요? 아 영광의 상처죠. 영광의 상처. 네. 저희 팀원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팀장님은 별로 일 안 하신 거? 아니죠. 오 이런데도 막힘없이 주차 잘 가시네요. 아니 진짜 방식통이 네. 색깔을 안 칠해야 몰라요. 잠깐만. 티도 안 나는데. 긴급 이슈들이 좀 생겨나죠. 긴급 이슈야? 네. 저기 멀리 나갔는데 차 시동이 안 걸린다던가 차가 바퀴가 하나 또랑에 빠져가지고 레카 불러야 되고 엊그저께도 네.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빠져가지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런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맞죠. 많아요? 네. 와. 이 길밖에 없는데 네. 큰 나무가 하나 막고 있어가지고 높이가 제한이 걸려서 걸어서 가고 그 앞에다 차 세우시고 네. 아이고 혹시 후회되시는 건 아니죠?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후회되지 않습니다. 행복하신 거죠? 아 너무나 네. 행복합니다. 아 유계소 아 팀장님 네? 휴게소 온 김에 간식 사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요? 휴게소 온 김에 간식 사주시면 안 돼요? 간식이요? 네 휴게소도 왔잖아요. 가시죠. 감자 사주세요. 주먹감자? 우리 여기 우리 지금 배송시인 거 맞아요? 맞죠. 아이시리가 계획하기를 삽입해주세요. 팀장님 네? 어플에 보니까 네. 지도에 없는 배송지라는 게 있는데 14건이나 네.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부사관 훈련소. 처음에는 이거 뭔지 모르고 좀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처음엔 몰랐죠. 네. 그래가지고 배송 다 끝났을 때는 초창기 때 완료가 안 되는데 보니까 지대 없는 배송 하나 떠 있고 아 그게 남아있었던 거구나. 와 저기 이런 골목 안에 저런 대형차도 있네요. 여기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와. 그 혹시 이 3PL 기사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기사님들이 있다면 네. 이제 각오해야 할 점이 좀 있을까요? 각오요?
그쵸. 왜냐면 이게 다 쉬운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솔직히 기름값 무시보다 좋아. 키로수도 무시보다. 저희가 일단 배송지 한번 가려면 몇 키로씩 가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거는 혹시 뭐예요? 할 만한 이유는? 장점이 1회전? 1회전? 제일 큰 장점 같아요. 근데 그 1회전은 사실 일시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모르겠어요. 저 이런 산골짜기까지 2회전 네. 생기면은 네. 그때는 정말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게 이제 물류센터 가까워지면 네. 이제 제일 네. 좋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가능해지죠. 점점 더 이게 확장하면서 또 그런 걸 구축을 하니까 네. 열심히 참고 하다 보면 네 열심히 휴. 저 오늘 촬영하러 올 때 그 네. 마지막 휴게소를 들렸거든요. 네. 근데 휴게소에서 저희 HL 그룹차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 주차되어 있는 거. 내리자. 뭐지 이 차는? 근데 너 되게 눈에 잘 띄더라고요. 스티커가 크니까. 왜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오실 만한 분이 계신가 하고 봤는데 네. 보니까 이제 다른 캠프 분이시더라고요. 아. 저희 기사님이시긴 한데. 그래서 맞아. 근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되게 반가요. 그렇죠. 같은 지역에서 봐도 반갑고. 그건 맞아요, 맞아요. 뭔가 묘하게 진짜 이 그 소속감? 네. 쉬는 날 보면 더 반가워요. 대신 일해주는 기분 느끼는 건가요? 그러진 않고요. 일단 우리 회사. 그렇죠. 뭔가 묘하게 반갑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약간 길 가다 가족 만난 느낌? 맞아 맞아. 네. 아니, 또 같은 마음이시네요. 같은 HR입니까? 그러니까. 네. 혼자 드실 수 있어요?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멀어서 당황하시는 거 같아. 점점 무거워. 어, 팔 괜찮은데요? 팔 괜찮았어요. 일단 좀 힘들잖아요. 원래 당연히 네. 몸도 쓰고 운전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거 별개로 이 좀 의성 일 하면서 나 자신에게 오늘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 한 적 있나요? 내가 나 방금 왜 그랬지? 약간 고집? 고집? 네. 어떤 고집? 내비 치고 가면 되는데. 네. 피부 갈 수 있겠는데? 네. 아주 막. 근처만 뺑뺑뺑 막 돌고 못 찾았을 때. 아 진짜? 네. 이 정도면 뭐 내가 바로 간다 했는데 계속 돌고 계신 거예요? 욕심이었죠. 욕심. 아 욕심. 지금은 그 정도 레벨은 다 하신 건가요? 아니죠. 아니야? 네. 아직도? 그리고 제일 바보 같은 게 네. 그 물건을 가져갈 때 개수를 안 보고 눈에 보이니까 그것만 딱 가져왔다가 나중에 이제 개수 볼 때 다시 가는 게 진짜 바보 같은 짓. 진짜 멍청한 놈 하면서. 누든. 누든. 오. 역시. 감사합니다. 오이씨, 돌아라. 근데 여기 진짜 아저씨 되게 쿨하세요. 진짜요? 틈만 보이면은 그냥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다려주시고. 네. 망설임이 없으세요? 선생님도 일하시다 보면 힘들고 좀 지치는 날 있으시죠? 많죠.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냥 생각 없이 일해요. 저는 약간 중간에 쉬면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일해요. 빨리는 못해도 네. 안 그럼... 쉬고 그냥 계속 일해요. 그런 기분에 들면 그냥 일로 푼다. 한번 쳐지면 계속 쳐질까 봐.
등장도 하시고 가슴도 이제 벌써 금방 건정화 시키고 이렇게 지원도 금세 딴 데 도와주러 오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대표님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보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다거나 마음에 없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더운데 하지 않아야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더운데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달라고 하신다거나 뭐 하시는 거 없어요? 바라는 거요? 네, 대표님한테 바라는 거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지금 네, 배송하기 좋은 환경으로만 계속 아 진짜요? 동료해 주셨으면 오 또 이제 알아서 저희도 마음 받아서 하겠죠. 오, 많은 동료를 받고 계신가 봐요. 근데 네. 주변 업체들이 못한 건 아닌데 저는 네네. 저희 업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습니다. 역시 잘 보고 들어왔죠. 보고 들어온 건 아닌데 네. 들어와 보니 좋았죠. 대표님의 아이스크림 화살을 기대해보고 와. 와, 빡셌어요? 와. 기화가 내려와 있어.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랐었죠? 네. 한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빡걸렸어. 오, 역시. 베테랑 한 방컵. 아, 여기 도로가 날 것 그 자체가 되게 좋네요. 끝입니까? 끝입니다. 아, 생각보다 안 힘드신가 봐요. 되게 해탈하신 것 같아요. 아침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시네요. 해탈. 포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침과는 많이 다른.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 뭐지 하루 종일 외곽하시고 촬영도 이렇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따라다니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조심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